그럼 빨갱이셨네. 아이. 자, 핫하거나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사주팔자 오늘 함께해 손님 소개해주세요. 네, 아주 선이 굵은 남자. 그런데 그 딸에게는 굉장히 끝없는 바보입니다. 요새는 소치라는 그 반려견에게 빠져있는 남자고요. 네, 자, 우리들의 형제 최형제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박수. 네, 박수. 편하게. 박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최형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 현장에서 주로 많이 만나 뵙는 네. 경우죠. 이제 뭐 사적인 인연이 있다거나 뭐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축구를 같이 했다거나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거나 네. 이런 기억은 솔직히 없었고. 축구 안 하시잖아요. 네, 안 하죠. 네. 축구도 안 하시면. 근데 술자리에서는 안 뵙는 분이 없다고 하시던데. 축구장에 안 계셨고 저는 네. 축구장에 있었고. 아. 술자리에 계셨고 술자리에 계셨고 안 있었고 인연이 네. 닿지 않았었는데 그 인연이 오늘 여기서 네, 오늘에서 네. 여기서 네. 하지만 저는 항상 늘 호감을 가지고 아유, 우리 형제님을 감사합니다. 뵙고 있죠. 네. 자매님도 있어야 되는데 형제님이 계시면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뵙기 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네. 그 이유가 2024년이잖아요. 네. 좀 새해 덕담으로 시작하고 좀 재밌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그런 거를 네.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 토정비결을 잠깐 살짝 토정비결. 봤어요. 네. 아 그래요? 저도 아주, 아직 안 봤는데. 아 보세요? 네네. 아 그럼 본인이 무슨 일주인지도 아시겠네요. 어? 일주? 일주. 뭐 사주팔자. 아니 전혀 안 봤어요. 저 모르시니까 안 봤는데. 네. 네. 아 그럼 네. 제가 살짝 봐왔는데요. 네. 화원에 꽃이 활짝 피니 벌가나비가 나라와 춤을 춘다. 네, 금년 중에 필히 경사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 매사를 쉽게 이룰 것이다. 라는 토정 비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니, 사실은 토정 끝이 중요한데. 전제. 지금, 네. 너무 좋은데, 지금까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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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중에 필히 경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네. 자녀분의 뭐 결혼이 있으신가 싶었기도 네. 하네요. 이거 광고해도 되나? 둘째도 올해 네. 결혼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날에는 했고 둘째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쭉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편이시래요. 긍정인데 네. 네. 긍정 자체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상냥한 태도를 가져서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네, 좀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네. 보석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네. 잔정도 많고 네. 다정다감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네. 네. 어떻게 사실 사주가 저랑 조금 비슷한 아 그래요? 네. 인내심이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면이 있다고 네, 저희가 이제 어플에 넣었더니 생일을 네. 이렇게 네. 딱 나온 네. 네, 제가 좀 늘 하는 소리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할 때 저는 요리보다는 설거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 아마 이 창의적인 일은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대신 주어진 결정된 일 집행은 아주 잘하는 그런 성격이 아닐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무리. 마무리 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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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성향에 네. 이렇게 저희가 네.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카리스마가 있더라. 네. 정말 끝까지 좋으네요. 그리고 저희가 나쁜 말은 안 해요. 네. 2024년 새해 덕담으로 네.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어서요. 아, 네, 네,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사람관계에서 네.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셔서 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의 인연이 많은 특징이 네. 있다라고 네. 하네요. 아 정말 그런 표현이고요. 사실은 네. 지금 오랫동안 해와서 저를 같이 하다 떠난 분들이 몇 분 생각은 나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의심이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한번 쓰면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건데 저는 그게 이제 비교적 사람을 네. 쓰는 소신이거든요. 뒤통수 맞아본 적 없으십니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맞긴 했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견딜만한 금전적인 뒤통수였나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뭔가 마음 인간관계에서 네. 근데 금전적인 뒤통수가 훨씬 더 인간적인 저는 금전적인 뒤통수를 맞을 그만큼 금전을 갖고 있지 않아서 네, 왜냐면 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네. 보증을 서본 적도 네. 왜냐면 쓸게 없으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거를
제가 빌리려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서운한 적은 있지만 제가 뒤통수를 맞은 적은 없죠. 그럼 오히려 그냥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잃으셔서 좀 그렇죠. 빌리려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그 정도. 그건 아니, 네. 저와 늘 믿음을 함께 했는데 네. 그게 틀어졌죠. 아. 근데 그게 저한테 원인이 있을 때도 있지만 네. 들어보면 그건 오해에서 된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좀 오해에서 예, 예, 맞죠. 시작이 되니까 그렇긴 하죠. 예. 뭐 그 운이 끝나면 저는 네. 또 새로운 인연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도 그렇죠. 더 큰 네. 인연이 오기도 하고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람을 그래도, 좀 보시니까 그래도 마음에 걸린 부분은 있어요. 있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제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좋으니까 네.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시면 좋겠고 아무튼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된 인연이 많은 특징이 있다고 네, 합니다. 사주에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1996년도에 전국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그리고 전북 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시민사회 운동가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과거에는 아주 과격한 민중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구 유럽이 무너지고 또 러시아가 무너지고 즉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왔죠. 그래서 고민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던 전봉호 변호사께서 네. 환경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머뭇거렸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신은 민중운동의 지도자로 일해왔는데 환경이 오염되면 부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다른 쪽 갈 수도 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힘들다. 이것도 민중운동의 연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그 환경 관련 단체로 처음 예, 그렇습니다. 시초가 되신 예, 거네요. 처음 환경연합이라는 단체를 처음 그 전봉호 변호사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예, 벌써 그 단체의 실무자로 떠난 지는 네. 뭐 거의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재님을 이야기할 때 환경운동연합을 네. 항상 사람들은 떠올릴 수 밖에 없어요. 네, 네. 사연도 많고요. 그러니까 82학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82학번 세대가 80, 81, 82 이때가 굉장히 학생운동 네. 그리고 사회운동이 예. 거셌던 그때가 뭐 전원이 학생은 거의 학생 운동이거나 지지자였을 정도이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 굉장히 미안해하고 할 정도 그런 정도 분위기였죠. 제가 88년도 89년도가 5학년 6학년 때거든요. 네. 저기 민중서관 사거리 그쪽 팔달로는 정말 5월 4월이 되면 최고탄 그럼요. 냄새가 그럼요. 정말요? 네. 4, 5, 6 네. 계속 그랬죠. 네. 옥상에 올라가서 그 구경하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 백골단 예. 네. 그 백골단 사연이 있는데 이제 백골단들은 저 청자켓에 청바지 청자켓을 입고 청자켓에 청바지? 예. 네. 덩치도 엄청 커요. 덩치도 엄청 커서 가까이 와서 머리에 헬멧도 헬멧, 쓰고 파란 헬멧 네. 파란 돌레에 회색 그런 쓰고 맞아, 맞아. 와서 때리기도 하고 에? 잡아가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술 경찰들이라고 했었어요. 네. 저는 지금 네.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는 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네. 욕해도 돼요. 아, 저 XX 저 새끼. 네. 아, 저 XX 저 팔 좀 봐 늘어났네. 막 얼마나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늘어났네 이렇게. 그러니까 늘 만나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아. 예, 나중에 보니까 또 승진해서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 백골단 출신 경찰분들과도 저하고 마주쳤던 사람들은 다 전역했죠. 그렇겠네요. 완전 정년을 했죠. 정년했는데 예, 그분들이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면 이제 추억담으로 경험담으로 현실은 고로웠어도 추억은 아름다웠죠. 그렇죠. 예,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국민학생이었죠. 저도 네. 백골단 그 분들 멋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보면 엄청 무서웠어요. 저도 지금 네. 무섭지. 네. 저는 지금 좋은 건 줄 알고 청바지에 지금 제가 청바지 멋져요. 청자켓 입고.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하려면 이거 쓰고 네. 뭐 옷 입고 방패 들고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렵하게 뛰어다니면서 체포하고 잡고 때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딱 그때 그 멋있어 보인 그때 군락 때 생각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앞에 전경들이 대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 옥상에서 구경을 하면 뒤에 백골단이 2열 중대, 3열 중대로 딱 모여 있어요. 그러면 청자켓 입고요. 청자켓 입고. 싹 열려 가운데가 네. 그리고 엄청 뛰어가면 이제 학생들은 대학생 뒤로 막 도망가고 네. 잡히면 진짜로 여기서 보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법으로 법꾸라지들이 검찰 권력이 이 사람 법으로 못된 놈 자법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때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문제예요. 더 심각한. 오히려 그때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거랑 지금 법과 뭐와 뭐 여러 가지로 아니 법도 해서 아니고 편법으로 지 마음대로 작용해가지고 쓸만한 사람은 가두고 못된 사람들만 풀어주고 조사도 않고 압수수색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도 맞는 건 아프잖아요. 맞는 건 아프죠. 아우, 하지만 근데 싸웠던 거 아니에요? 아니, 대립 지나고 났으니까. 아니, 그 상처는 쉽게 아무는데 지금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아, 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가 다시 태어나기 전이기도 했고. 아, 너 년생인데 그때 안 태어났어요? 아, 근데 82년도에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 없었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 같은 걸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현실인가 했는데.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82년도면 아버지 몸속에도 없을 때네. 네, 없을 때입니다. 생년월일은 밝히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 이것도 우리 형제님의 어떤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가신 건가요? 그런 시민운동을 하면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미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이에요. 박원까지는 비슷하지만 박원기가 아니고 박원순. 박원순이 전화를 해서 이 아름다운 가게 이게 저 나눔과 순환이고 환경 운동하고도 연계돼 있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이니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죠. 아, 세상이 아름답죠. 네네. 또 이렇게 하시다가 노무현 재단 하고도 뗄래야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운동 연합, 아름다운 가게, 그리고 이제 노무현 재단.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민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독재 정권도 오래 하면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서 환경연합 시민단체는 대표도 중요한데 또 사무처장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10년이 됐는데 이거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구상하다가 우리 지역의 경제 사정상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의 계절에 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아, 누가 손을 내미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요. 지원자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제가 거기 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일도 하게 되고 그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이기도 해서 그런 재단 일을 하게 돼서 그때 많이 또 배우고 그러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환경운동 연합 이제 96년도부터 제가 또 대학은 96학번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14~15년 동안은 시민사회 운동과의 길을 걷다가 그렇습니다. 2010년 초에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거네요. 잘못된 선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좀 이따 이제 후회하시는 일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뭐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결국에 이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하시고 오랫동안 이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영함에 정치를 하실 때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이때 이제 이상직과 이제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 나갔는데 실패했죠. 111표 차이로 당시에는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 차이였던 적은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정운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민주당에 저만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호남의 28개 석인데 3석 당선되고 25석이 그때네요.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 대해서 니네들 민주당 밀어내 뭐 했느냐고 아주 되게 그 회초리를 맞은 건데 너무 아프게 세게 맞은 거죠 저는. 정말 정치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끔 맛을 지금 살짝 봤는데 111표면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고요. 한 55표만 더 받았어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안 되지. 예를 들면 우리 장유미 선생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 사람만 알아서도 쉬운 5표를 얻으면 역전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시계를 보면 왜 1시 11분 이렇게 많아요. 네. 오, 그때만 보이는 거예요. 네, 1월 11일 뭐 11월 11일 이런 게 잘 보이고 그랬었어요.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로또 2등 된 사람이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 그럼 그런가? 번호 하나만 맞으면 되는데. 네. 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제가 네. 아, 111. 그러면 끈질기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집안 망하기 참 좋을 표다. 그래. 그러니까 아예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그냥 포기한대요. 포기하죠. 네.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계속해서 그런 조언을, 아니, 그런 충고를 하신 분도 계셨고,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좀만 참고 꼭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하신 분도 많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들으실 때는 이게 희망 고문인지 네. 아니면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내가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을 꼭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내가 생활이 정치였고 정치가 일상이었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직함이 또는 권력이 생기면 나는 그 권력을 대리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제가 뭐 돈을 써서 뭐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와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오히려 그런 조건이었죠. 네. 네. 오히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신 것 같다는 저는 지금 네. 생각을 했어요. 계속 네. 그 사람들 그 시민들 속에서 네. 계속 있으시다가 네. 또 한 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네, 네. 맞습니다. 잘 보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결국 탈당을 한번 하셔요. 그렇지요. 그게 네. 이제 제가 인생의 큰 실수죠. 탈당도. 네. 왜냐하면 사실은 참았어야 됐고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건 참는 게 아니죠.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걸 참았어야 진짜 참는 건데. 그런데. 네. 참을 수 없는 거를 참고만 있으면 또 그것도 바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소리라도 좀 질러봐야 되겠다. 제가 탈당을 했는데 워낙 답답했습니다. 뭐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천 제도에 대한. 네. 왜냐하면 제가 여론조사 1등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상대방은 하자가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경선도 안 시켜주고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도 지금도 설명을 안 해요. 몇 년이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네. 그 당시에 되신 분이 네. 이제 영화의 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아마 그건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제도만 잘하면 그 정당은 민주정당입니다. 공천을 하는 일이 다 공천 제대로 하는 것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제도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때 공천이 잘못돼서 이제 재선거를 했잖아요. 재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후보에 후보를 안 냈어요. 그런데 그 후보를 안 내는 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천을 누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공천이 됐지 이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도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당 뒤에 숨고 그때 책임졌던 사람 당 뒤에 숨고 무공천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또 나와서 또 그런 잘못된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을 잘못 운영한 사람을 책임지게 해야지 당이라고 책임진다고 하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당 뒤에 숨는 거다. 비겁반응이다. 맞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일을 다 해결하고 물러나야지. 누구한테 지금 뒤처리를 지키냐. 저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제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차가 또 있는 네. 부분들이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몇 면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고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일병 장수, 무병 단명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아픔이 있으면 관리를 하니까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잘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런 것처럼 제가 한 번에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그건 습관이고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수가 이 그 당에 대한
더 애틋함. 또 나가서 고생도 해보니까 춥잖아요. 날씨는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추우셨나요? 많이 추웠죠. 네. 정말 외롭고 추웠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그런 한 가지 아픔이 오히려 당과 더 굳건하게 결속하고 또 당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영향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MBTI 네. 한번 MBTI 그래서 요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요즘 나가는 사람들 네. 추우니까 네.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경험에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보는 편이라고 아까 사주에 나왔는데 아름다운 가게. 사람 사는 아름다운 가게가 딱 있어서 예 하면서 제가 별표를 썼습니다. MBTI가 네. ESTJ. 네. 세요. 혹시 MBTI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번 처음 해보셨나요? 아니 오래전에 했어요. 아~ 그리고 관심도 잘 없어요. 네. 근데 아내가 네. 관심을 갖고 하고 아내가 그 부분을 네. 잘하는 네. 친구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를 알려주고 네. 네, 그랬어요. ESTJ. 네. 현실적 기획자. 현실적인 기획자. 네. 저도 ESTJ입니다. 같은 ESTJ.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비교하면서 조금 해봤는데 이 유형을 대표하는 단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책임감입니다. 아, 책임감. 책임감. 네. 네. 그래서 네. 일에 조직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고 네. 또 일을 진행할 때 논리적으로 네. 그리고 빠르게 결정 내리고 네. 행동 계획을 세운다. 네. 저는 그건 맞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고집스럽다. 네, 아우 그 뒤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점도 맞고 그래서 네. 진짜 이게 고집이 그래. 장난 아니죠, 우리 네. 형제님.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계획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네. 참 잘하고 좋아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나옵니다. 네. 좋은 말만 좀 써있네요. 사무적이고 실용적이며 네. 과업지향적인 사람. 맞아요. 비슷하세요? 네. 좀 비슷하세요? 이게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우리 좀 비슷한데 그러면 이게 좀 맞는 거고 우리 좀 다른데 왜 똑같지? 라고 하면 한 분이 이제 잘못 나온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EST, E가 애향적이라고. 네, 외향. 네.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아. 사람을 보고 아는 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저분을 아는 체를 했는데 저분이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만큼 내향적이기도 애향적이지 못했고 제가 뭐 뭘 하고 싶어도 내가 할게요 이렇게를 못했어요. 오,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바뀐대요 이 성격이. 네, 네. 지금은 이제 좀 외향적이 됐어요. 저는 아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일단 인사부터 하고 제가 한다고 막 손 들고 그랬는데 그건 약간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원인. 네. ESTJ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봤더니 네,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 불만이 가득하고 대책 없는 사람, 그리고 불확실하고 질서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스트레스를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받는다고.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합니다. 네.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점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자가 이런 그 한 말 중에 자기를 알아보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군자다 그랬거든요. 그건 공자 이야기. 아, 공자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알아보지 않으면 화나요. 아, 슬프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군자는 아니고 저는 소인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인간이다. 인간이다. 네, 사람이다. 공자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을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을 때 행동, 자신을 무시하면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한다. 그리고 한계에 넘는 스트레스 상황이 펼쳐지면 분노의 화살을 주변 사람들에게 향한다라고 합니다. 분노조절 장애가 있냐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아, 이 정도는 분노조절 장애 아니죠. 저는 들어봤어요. 분노조절 장애. 아,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안면인식 장애는 들어봤는데. 진짜? 그거는 또 벌써 안면인식 장애. 그거 고치셔야죠. 그거는 저는 분노조절은 잘하는 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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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그거는 아까 뭐 공자의 말씀을 가슴속에 네. 새겨두고 계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잘 참아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말 많이 풀고 예. 저는 취미 중에 그 술을 많이는 못 마시지만 술 한잔 놓고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풀고 토론할 때? 네, 그걸 엄청 좋아해요. 토론하실 때? 저도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네. 논리가 좀 많이 딸리면 결국엔 주먹을 하고 네, 이제 스트레스 대응 방법 근데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빨리 대응하는 거. 아, 그게 스트레스 예. 대응 방법이래요.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 유형은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저는 사람 속에 있으면 그냥 풀려요. 아. 어, 사람 속에 있으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하면서도 저쪽에서 뭐 하지? 네. 다 관심 있고 또 그거 보면서 네. 하기도 하고 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좀 틀린데? 군대에서 얼차례를 받잖아요. 네. 얼차례 받을 때도 힘 안 들어요. 어. 얼차례 받으면서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보면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네, 그죠? 어, 그걸 보고 네. 나는 웃어요. 아, 네. 또 거기 즐거움을 찾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얻는 아,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이는 안쪽에서 얻는 네. 거고 두 분은 이가 확실하신 걸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스, MBTI가 뭐, 네, 그리고 프로필까지 이게 한 줄로 쫙. 어, 그래요. 네,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실행도 빠르시고, 네.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거 즐기시고, 네. 필요하시면 많으시네요. 복사해드릴 테니까 네, 가져가셔가지고, 예, 네, 좀 보세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이선균 배우 관련 문화예술가, 문화예술계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 소회를 SNS에 남기셨는데 그 언론의 그 천박한 관음증 전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 와닿았거든요. 아,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들의 그 천박한 관음증. 네. 근데 재밌게 하시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지금 참 안타깝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게 이제 뭐 경찰이나 경찰에 지휘한 검찰이 원인은 제공했지만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언론은 사실은 사회적 공기이기도 하고 또 사회 권력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또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 이선균에 대한 보도 태도는 너무 마음 아프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생활이라든지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이 보도됨으로써 또 그 이 없는 사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서 늘 이 저기 조사도 내용으로 같은 반복했고 늘 기자들 앞에 세워서 또 세워서 그런 고통을 주게 했고 또 그걸 굉장히 즐기면서 보도했고 이래서 죽음으로 몰아간 것. 근데 이제 요즘에 그건으로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뭐 전략공청이 이런 문제도 취재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닌데 취재하지 않고 그냥 막 보도해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말을 전달하는 문제 취재하지 네. 않고 어떻게 그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아. 그 바빠서 기사 쓰느라고 바빠서 취재를 할 수가 없대요 기사 쓰느라고 바빠서 쓰레기들이 취재를 할 수가 없대요 쓰레기 기자들이 아, 제가 국어를 잘 하는데 그냥 말을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때 예, 그냥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죽음으로 몰아간 거여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그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의혹, 폭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쏠리니까 아무래도 기자들도 그런 쪽에 네. 많이 함몰돼서 가는 게 아닌가 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점도 있고 그 제도가 지금 그 언론의 기사를 쓰면 그전에는 이제 전에는 그 이른바 레거시 언론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보도되면 그대로 됐는데 지금은 포털에 올라야 되니까 네. 먼저 속보로 쓰고 그다음에 계속 그걸 조금씩 수정하고 섹시하게 그렇죠. 제목은 완전히 다른 기사인데 네. 제목을 이제 낚시를 네.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계속 개선하면서 이걸 일본에 올라가게 하는 이런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사보다는 신속하면서 좀 황색적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런 측면을 좀 지적한 거죠. 맞아요. 되게 불필요한 정보들을 들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고인이 되신 분의 사실 네. 사생활은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그럼요. 관심도 네. 없고 네.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관심을 가져라 하니까 너무 네.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네. 관심이 가요. 근데 네. 듣고 싶지가 않은데 네. 이제 동생이나 친구들이 들어봤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듣다 보면 아 나만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맞습니다. 나도 한번 들어볼까 생각이 들다가도 나라도 안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좀 저는 이제 몸에 네. 그런 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우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캐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죠 또 한번 이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워딩이 천박한 관음증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쭤본 거고 이건 또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을 해하세요. 오랫동안 시민운동 하셨고 그런 부분들인데 정치 시작 후에 안정적 생활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수입. 사모님께서 굉장히 좋았지 않으실지 않을까. 그걸 주변에서 많이들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돈이 없이 사는 훈련이 돼 있죠. 아. 일단은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재야단체에서 일할 때는 활동비 5만 원. 그리고 달에? 한 달에. 그리고 환경연합 이런 시민운동 할 때는 많이 성장을 했고 뭐 규모도 커졌죠. 경제 규모도 커져서 한 70만 원 정도의 이제 활동을 했고요. 제가 정상적인 제 나이에 정상적인 활동으로 월급 받는 건 한 2년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때로는 시민운동, 때로는 이제 공공기관 뭐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살림은 거의 아내가 이제 책임을 졌고요. 저는 그 활동비지만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뭐 원고도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수입이 있었지만 제가 알아서 쓰는 거였죠. 집에다 갖다 주지 않고. 그렇죠. 저는 제가 돈이 없지만 바닥을 열심히 기었고 또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이야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경쟁력이 있는 거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분한테 한 말씀 하시죠.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건 최근 한 5년은 아내도 수입이 없었어요. 저도 없고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 또 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큰딸을 결혼시키고 여의고. 근데 가족들이 전부 다 그 경비를 쓰고 저한테 다 줬어요. 처가든 우리 집이든 다 줘서 그걸 모아놓고 지금까지 썼거든요. 근데 이제 통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은 제가 그 경비를 빼고 다 준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한 기억이 없어서 안 줬거든요. 근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돈 다 준다고 안 해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딱 무지하고 그냥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짧게?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 아이들도 알아서 크라고 그랬고 저는 무관심했고 저는 저 하고 싶은 일만 했고 아내도 살림을 통통 아내한테 맡겨놓고 제 할 일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저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인정, 그걸 다 지금도 이해해주고 딸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또 존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한 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고 앞으로는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고 제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서 가족들이 이제 저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아 가족분들의 그 따뜻한 지지가 있어서 아 그럼요 이 자리까지 계속 오시고 그렇죠. 뭔가 계속 나아가실 수 있는 힘도 있을 저를 이해해줬고 격려해줬고 그래서 네. 늘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하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하나, 둘, 셋. 김대중 하겠습니다. 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도 하셔놓고 예, 노무현 재단도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당 활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혁신 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어요. 너무 보수적이다. 민중 진영의 얘기를 더 들어라. 많이 비판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야당 시절부터 사용했던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걸로 제가 1호도 삼고 또 제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싫어하면 닮는다고? 아 싫어하면 닮는다고? 아 그런가요?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싫어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과격한 운동권이어서 그걸 싫어한다고 그걸 아 그래요? 그걸 싫어한다고 그걸 NL이라고 하나요? 그게 NL인가요? 아니, PD? NL. 네네네 그게 PD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많이 반성도 하고요 또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더라고요. 저는 NL하고 PD하고 아직도 헷갈려요. NL이 아니요,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NL이 민족 자주 예. 이쪽이고 네. PD가 노동 네, 뭐, 하여튼 뭐 그쪽이잖아요. 그게 말하면 네, 뭐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마르크스 막시즘 막시즘이고 PD가 저기 주체사상이라고 네. 주체사상 네, 이런 그럼 빨갱이셨네요. 아이 제 셋이라는 뭐, 말이에요. 아니,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말 그 주체사상 하면 바로 빨갱이라는 이 말은 의식이... 싫어하고 뭐를 떠나서 진짜 이 저 기득권이 사람을 다 하면 너 빨갱이 이렇게 하면 한 마디만 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변명을 하려면 책을 열 권을 써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점은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렇게 인식이 됐죠. 저도 그 뭐 그런 인식이 됐고 지금은 그 경험이 오히려 제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시 여기고 또 밑으로부터 헌신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배운 게 에, 되게 저한테는 큰 인생의 걸음, 밑거름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의당 네. 그리고 진보당 한 군데 꼭 가셔야 한다면? 네, 민주당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네. 그럼 정의당 하겠습니다. 정의당. 네. 요즘 정의당 말 많던데. 아, 그러니까 과거의 정의당이죠. 과거의 지금의 정의당이 아니라. 지금의 예.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정의당. 네. 심상정 정의당이 아니라. 노회찬 정의당.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정의당. 아니, 심상정 정의당의. 아, 지금 심상정 정의당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심상정 정의당보다는 유호정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정의당이. 유호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또 나가면서도 그렇고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그 노회찬 시절에 고 네. 노회찬 네. 대표 시절에 정의당을 네. 선택하셨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끝으로 정치적인 느낌 없이 네. 우리 유권자 시민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고 2023년은 참 힘든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든 또는 우리 개인의 삶이든 되게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회가 민생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눈떠보니 선진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될 상입니까?